ただしあなた方はしっかりとした土台の上に固く立って、すでに聞いた福音の望みから外れることなく信仰に踏みとど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福音は天の下にすべての作られたものに述べ伝えられているのであって、このパウロはそれに使えるものとなったのです。最高の勝利を得るまで花教会の生徒たちはただ十字架のみ握って行きましょう。今日賛美大の賛美も十字架のことに語って、語りました。望みのない私に十字架の道で私たちを訪ねてくださったと証しする賛美でした。最後の勝利を得る前、私たちに必要なものは主の十字架です。その十字架の力は迷った私たちに目的のなく生きていた私に尋ねてきて、その力で本当の力の中で生きら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の礼拝が皆様全部にキリストの力が体験し味わえる時間になれるように祝福します。今日のタイトルは十字架の血で平和。같이한번읽어보십시다십자가의피로十字架の血で平和を구정연휴를통해서흩어지게되겠죠今日の今度の가정들가문들만나는만남들이있을것입니다이런나오늘귀한제목이그대로여러분가정과가문에いろんな出会いがあると思います。本当に今日のタイトルの通りになるように、ある女の執事さんが絶な祈りの題目がありました。それは夫の実家の福音家でした。本当に祭りのことを祭祀をしているから本当に福音家させて、一つになることを望んで祈ってきました。それで偶像崇拝で本当にまた宗家でしたから、いつもいろんな苦しみがあって、自分がしている福音をどうしたらこの家庭に伝えるか、それを思って祈っていました。ある日感謝するように義理のお母さんが福音を聞きました。それで時間が経って、バプティストの質問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前その嫁さんがお母さんにちょっと頼みました。お母さん、先生が主が誰かと聞くと他のことを言わなくて私の主であると、そんなに話してくださいと、年取ったお母さんだからそれを繰り返して訓練したんですね。それで質問の時間になりました。先生がお母さんに質問しました。主が誰ですか、主は誰、キリストは誰ですか。そのお母さんの答えは私のお嫁の主ですと答えたんです。お嫁さんが私の主です、主ですと答えなさいと頼みましたから、これちょっと悪い話でしょうか。主はキリストは私に誰でしょうか。一生懸命正しく信仰生活してきたんですけど、その前本当にイエス・キリストが私には誰であるか、聖書で言っ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じゃなくて講談で話し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じゃなくて、私にとってイエス・キリストは誰ですか。それを本当によく考えて答えられる時、その時から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에게서 질문을 드리세요. 나에게 私にとってキリストは誰ですか。この質問をしてほしいです。先週はなぜ福音のみじゃ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ついて話したんです。今日はイエスがキリストが私には誰ですか。そんな質問また正しい答えを持つぐらい。すべての現場を見る目が開け、また会う出会いに、出会いに答えを出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キリストが私には、キリストが私には一番目。처음예수님을따랐던사람들、最初イエスを追った。弟子たちは、弟子たちにはイエスは誰でしたか。イエスは、初めてイエス様を、イエス様と一緒になった弟子たちはいつも失敗した人たちでしたから、成功し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あまり人の前に認められるそんなことがない人でしたから、どんな面ではイエス様の初期の弟子たちは失敗した人でした。だから彼らはイエス様を追きながら何か自分のサクセスに何かを与えて与えると思って、彼らが見た力とイエス様の能力があったんですから、いろんなことを見たんですね。それで、それを望んで、それを期待して、それでマタイ16章、イエス・キリストが、イエスがキリストでと告白したその後に21節から21節に見たらその時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ご自分がイエルサレムに行って、苦しみを受け殺されまた3日目に蘇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始められたんです。その時ペテロが言いました。そんなことはできません。そんなことがあなたに起こるはずはありませんと答えて、自分の考えが計算があったから、絶対そんなことが主にあったは起こったはなれないと。そう私が守ると。その時23節に、サタンよ。サガレサタン、あなたは私の邪魔をするものだ。あなたは神のことを思わないで人のことを思っていると。それペテルがサタンという話じゃなくて、サガレサタンという話は、あなたが本当に福音を分かっているか。이그리스도의복음을모르도록주루이사탄과후쿠이모시라즈니시테이르하나님의일을생각지아니하고그래서우리들이하나님의것을생각하지않고사람의것을생각하지않고사람의것을생각하지않고그당시에예수님을따라다니던모든사람제자들조차도그래요이따어떻게하면내가성공할것인가どうやったら私が成功するか、私がどうしたらサクセスするか、それこと思ったんです。また人のことは何でしょうか。その時、ローマの属国になっていった時だから、どうしたら解放されるか。それがイエスの当時のその時代のみんなの関心であって弟子の関心でした。弟子たちの関心。それでどうしたらそこで何か出世するか解放されるか。それにだけ関心があったんです。それで十字架の事件を
認められなかったんです。イエス様が死んだらできないから。だからペテロが絶対こんなことがあったらできないと。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その時 人の神のことを思わないで人のことを思っているあなたはと 하나님의 일은 神のことは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十字架を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私と皆様を 救う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それでした. それが神様のことです.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私たちの現在の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十字架のことを塞ぐように邪魔するようにしたんです。私たち本当に分かるべきなことは世の中の方法と人の努力と熱心では俺が現在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です。それで神様から与えた道はただ一つ。死後から死から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옥의 백성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의 역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成し遂げられるのが神の方法です。それはわからないから弟子たちは絶対そんなことがあってはできません。結局イエス様が十字架に、くぎつけされるそ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イエス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부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弟子たちは 否認したでしょう. 7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맹세하고 부인했다. 마태 26章74절には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손나기도 하시라나이 노로요 가겠대 맹세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치카이 하시메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서로 주직간이 74절에 보면 저주하면서 쿠비츠키를 손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노로요 가겠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치카이 하시메타 손나히도 하시라나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관계 있는 사람을 모신다면은 다시 당장 얼음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소리가 다르ですか? 소리 예수様の 일반의 弟子でした. 페테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様は 復活して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訪ねてきました.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本当に転がっている弟子たちに尋ねてきて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러 잠그고 가운데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みんなの弟子たちが集まって本当に転がっているその場所に尋ねてきて平安があなた方にあるよう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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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安があなた方に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天に 제자들에게 登る前に 40일 동안에 40日の間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군인의 것도 감난산 오셨다는 소리가 가르바리노 야마의 것도です.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리보 야마의 것도です. 이때에 비로소 제자들 인생이 その時 이때 비로소 제자들 모든 관심도 바뀌어지고 이때 비로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모였느냐? 무너지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나가다 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약속 붙잡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낙심했던 사람들이에요.
死と一生中4節のことになりました。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들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면서 무섭고 두려움이 쫙 물러가고 이유 없이 그들을 모여가지고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가 오순절에 나가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제자들께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현장에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제자들이 입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시도 산쇼니 믿더라. 관심 없었던 난노 관심 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병이 있었어. 오마레 한마디로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말은 운명에 빠진 자죠. 페테르가 그래서 이 안진병이 날마다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구제거든요. 本当に 유대인들이가 好きなことが 救済でした. 유대인들의 삶의 배경이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성전 미문에 앉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조조. 그 자리에 있었던 아무도 관심 없었던 호도시오 求め,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生まれつきから足のない人を見る目が近くなりました。それで、使徒3章6節に ペテロは金銀は私にはない。私にあるものをあげよう。私が知識を내안에내가알고있는것이아니라내가지식을내안에내가알고있는것이아니라내게있는것으로내가주노니내게생명으로찾아오신그리스도를내가네게준다말씀하고그래서은가금은내게없지만내게있는것이니 しかし私にあるものをあげる。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歩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 복음을 알고 나니까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된 자를 향해서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실제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말씀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가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것이 영적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감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사망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다 했어. 그냥 그 정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기뻐하며 찬양했다 했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핍박을 당하게 되죠. 온갖 운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축복을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지르 모노가 후에는 그런 핍박을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이 되는데 늘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페드로도 요한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사이진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종교법정에 세웠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법정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다리마시다. 誰によっても救いはありません。天の下でこの皆の他に私たちが救われるべき名は人に与えられていないからですと。他の人には誰で誰によっても救いはありません。우리에게주신적이없다라고했습니다。예전은제자들이예수를따르면서도弟子たちが예수様をついてもその中にはただ偉大な先生として思ったんです。많은사람들이예수의기적과능력들을체험하면서뭔가대단하고생각했습니다。그러나결국은예수가부활하신십자가사건을통해서부활하신그사실을깨닫게될때에모든생각과마음들이달라지면서그들의인생이바뀌어졌는데비로소진세가그사건의증인들로세워진사실들을우리에게말씀하고있습니다。弟子たちが여러분우리가이예수그리스도가누군지에대한답변을드리지않으면この예수그리스도가誰かに対した答えが出さないと종교생활이에요。私たちの信仰生活は主語の生活です。その主語の生活は呪いと災いを解決できないです。それは偶像崇拝する人と同じく同じく오늘 이 시간에 모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신앙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늘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사건을 딱 부딪히면서 결국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復活したから、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それを悟ったんです。福音の力が発揮され、価値が発見され、絶対価値が見えたんです。絶対価値が見えたんです。この時間、ここにどんな考えで、思いでここに来ても、来られても、どんな内容で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も、この時間、十字架の事件で、私たちの問題を解決し、復活したこの福音の価値が発見される。그리스도안에있는절대가치가キリストの여러분이붙잡혀주는그날이되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의사건들을무엇을통해주느냐。 십자가를통해주십자십자가의복음이라야그래서십자가의복음이라야福音じゃなければなりません。십자가십자가많은말들을해요。十字架とよく聞いているんですけど、本当の十字架の意味は何でしょうか。よく分かっているでしょうか。私たち私たちに質問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十字架の意味を本当に分かっているか。私たちの子どもたちに聞いてみたら、イエス・キリストを説明し福音のことを言うでしょう。だってイエス様どこにいるかと質問したら、子どもあの言葉ができない子どもも自分の胸のことを指して叩きます。YouTube を私見たら、5歳とか6歳の小さい子供が救いの道をやっていること。見ました。本当によくしていたんです。私より5、6歳の子供が救いの道のことを載せていました YouTube に。私この映像を見ながら本当にその
お救いの道をしながら神様の姿をイメージを分かっているか、人生のすべての問題が神様から離れている生きた問題、サタンの存在を本当に分かっているか、あの子が、そんな考えが私になりました。福音を本当に分かるというの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他のことじゃなく、福音で全ての問題が見えることです。福音を分かるというのは、福音で人が見える、福音で私の過去が見えることです。それが福音を分かることです。福音で私の傷が見える、それが本当に福音を分かることです。一声で言えば、福音で全ての問題と事件が再解釈されること、それが福音を分かるということです。私は福音の内容を続いて聞きながら、本当に私が福音を分かると言えるでしょうか。問題と事件を見たら、福音の目で見るんじゃなくて、私の人間的な基準で見ます。優しく言えば、福音で見ると本当に全てが終わっているか、私に。人を人にも私たちよく言います。福音で答え出てないと、福音を分からなくてそんなこと言うと、そんなに私たち言います。本当にそんなに、もう単純に言ってもいいことでしょうか。それが、それで私たち本当にキリストのことを毎日言うべきです。福音は本当に十分で、福音で終わったと言いながら、本当に私は福音を分かっていると言っても、本当に分かっていないと告白しなければするべきです。福音で本当に全てを見る目が開き、全てのことを解釈できること。ヨセフを見ましょう。兄たちから憎まれ、奴隷に売られたんです。それで韓国に入って奴隷の生活した、そんな身分でした。私と皆様がそんな状況にあったら、みんなパニックとか精神な問題が来たと思います。兄たちに憎まれ、奴隷の生活して、もう何か答えがちょっと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後にまた韓国に13年の間入って、そんなになったら本当にパニックになり、精神の問題に来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でもヨセフは全ての問題を福音で見ました。それでヨセフがそんなに告白しました。あなた方が私を売ったから、兄たちの命を救うため、私を先にここに送ったと。花教会の皆様、どんな問題事件を見ても、どんな目で見るか、どんな観点で見るか、宗教的눈으로보느냐、율법적인눈으로보느냐、福音の目で見るか、宗教とか立法の目で見るか、それは本当ものすごい差があります。それで本当に福音の目で見て、新しく解釈して、本当に祝福があるように祈ります。福音で見なければ私たち本当に宗教の目で見ます。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니까 날마다 복음 왜 필요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들이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 모든 것이 내게 응답으로 누려집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집니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만나도 그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나는 그게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요. 문제 주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응답으로 누려지게 아, 정말 하나님께 나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주지가노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 당시 주지가와 사형수가 받는 가장 극한 사형 형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래대 예수 사마가 주지가 우게르는 아다리마이도 못한데.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예수 사마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 아또 사이쇼니 고백했다노가 십자가의 도가 주식가노 받는 자를 위한 것이지. 멸치보사레로 히토니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그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난 자들이 십자가의 도가 일어난 것이지 구원받은 나에게는 그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모노가 계시되 아때와 나리마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신우되게 나노니 예수 사마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십자가 죽어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된 사실을 알고 가이호사레 십자가만 지운이 났다 것도 소레 주지가 여러분 놈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주지가 놈이 호코리도 스루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남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들이 바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사마가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식가노 고토 그리고 이 십자가의 この 주지가노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복음의 완전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간전나고노가 난 난이 되어룩가 다 이루었다 하셨다. 요한의 주 9쇼 30세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간요시다 죽으시면서 주지가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신이 나가라 바로 다 이루었다 오셨다 고도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주지가노 친구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놓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마타 아우 예수 사마니 아우 미치가 나갔다노니 간요시다 하니 예수 사마노 오카게데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헤브라이 9쇼 28절이니 헤브라이 9쇼 28절이니 그리스도모 오픈의 히토노 츠미 오우다메니 이치도 고지붕오 사사게라레마시다가
2度目は罪を負うためではなく彼を待ち望んでいる人々の救いのためでために来られるのでした。それで私たちを罪から完全に解放したと言います。この福音は、キリストの福音は、十字架の福音は絶対的なものです。誰も皆様を定めることはない、罪で定めることはないんです。十字架で解放されたから。それでロマ書8章1節からこういうわけで、今は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ものが罪に定められることは決しておりません。十字架が皆様にあれば、요한복음8장32절에말씀하고있습니다진리를알지니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12절에는신리와함께신리가여러분을자유케하리라고말했습니다과거때문에내가묶여있는부분들이있습니까私たち내가상처받고있는것ありますか자유하시기를바랍니다로마서8장2절에로마서1절에는정죄할수없을뿐만아니라8장이제생명의그리스도예수니아로인치노법에서너를해방을했습니다신의권리から아나타를해방하시고과거의どんな傷でも解放され사랑관계속에서갈등도속에서삼된자유함을누리게되기바랍니다本当に그리스도께서는우리가연약할때찾아오셨습니다私たちが弱い時にイエス様は私たちに尋ねてきたんです。ロマ書5章6節に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時、キリストは定められた時にキリストが오신분이십니다。그러로마서5장10절에보면은우리가하나님과원수되었을때本当に私たちがまだ연약하고죄인되었고원수될때에그리스도께서찾아오셨어まだもし敵であった私たちでも御子の死によって神と和解させられたのですって、主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このものすごい恵みの中で私たちを立て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キリストが경건한자를위해서죽으십니다本当に私たちが弱い時に경건치않은자를위해서죽으십니다우리를위해서죽으셨다말씀했어요私たちが本当に우리가죄인되었을때원죄에서아무도빠져나오지못하는데그원죄가운데서그로말미암아저주와재앙을당연히받아야되는데너로요受けるべき私たち하나님은우리를상하시는그증거를보내셨는데愛で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って自分の愛をあらかにしてくださったと。敵になったんです。私たちは神様から離れて、그리스도그십자가로말미암아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이축복된자리에저와여러분이그렇다면우리가和解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毎日キリストの完全なこと、すべてになること、絶対的になることを握って私たちはただ味わえばいいんです。それでそのキリストはヘブライ13章8節にイエス・キリストは昨日も今日もいつまでも同じです。ただ聖書で言っているキリストじゃないんです。今も生きて働いている、私たちに働いているキリストです。昨日も今日もいつまでも同じです。毎日私たちがキリストの奥義の、キリストの名の奥義に入って、私にキリストはどんなものでしょうか、どんな方でしょうか。朝に起きて他のことを始めなくって、キリストのことを考えなさい。ベッドに入るまで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しょ。でもキリストに答えを出しなさい。また昼にいろんな実験出会いがあって、そのことにキリストで見なさい。キリストで味わって答えを得て、キリストで見る、それが聖賛美神様の力を味わう道です。祝福を超越した働き、それがキリストを味わう祈りです。キリストを黙想す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だったら神様の時間表が見えるように、未来のことを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묵상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 나셨다. 그 미사오 그러면은 결국 우리에게 영육과 것들과 경제력의 축복이 주어지겠고 그 속에서 우주 공중 건세 잡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중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치유의 귀한 병든 자들 살리는 귀중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기초나 코타에요 아지와에루 그리스도 묵상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스도로 답을 하루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고 베토니 하이루마에 그리스도 목소 히루마니 아우 히토비토토 치켄니 그리스도 강가에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스베테오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만남 속에서 코토니 구정 기간에 이런저런 많은 분을 만나겠죠. 그 만남 속에서도 その 대화의 中でも 그리스도で 미える 안식이 참된 승리가 야스라기가 마코토노 야스라기가 皆様に あることを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비します. 산비しながら また 기도리마쇼. 기도리의 課題を 찬송을 일부 때는 오늘 우리 찬양대 불렀던 주지가의 후쿠잉을 못다 우리 덴도데시노 기도리です. 14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사를